채널 주변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배우 김규리가 영화 유리구도에서 우승희 역을 맡아 큰 성공을 거뒀다. 1998년 김규리는 영화계에 입문했지만 조연만 전문으로 했다. 그녀의 이름은 영화 유리구도에서 악녀 역할로 인해 2002년이 되어서야 유명해졌습니다. 여기에서 그녀는 영화 제작자들도 환영했습니다. 경찰과 악마. 최근 김규리가 참여한 작품은 푸른 마더스 클럽이다. 비록 주연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캐릭터는 관객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42세의 김규리는 늙어가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유리구두 시대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달콤하다. 20년이 지난 지금 규리의 미모는 훼손되지 않았지만 전보다 더 달콤해졌습니다. 연기 인생의 성공은 그런 것인데 김규리는 아직까지 미혼이다. 사실 규리는 함께 출연한 배우와 열애설이 많았다. 배우 김중혁, 야구선수 오승환과도 공개 열애를 했으나 두 사람의 인연은 끝이 없었다. 김규리는 결별 이후 사랑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예술 활동에 집중합니다. 김규리는 영화 단편 외에도 뮤지컬에도 출연한다. 서예진은 스캔들 이후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하고 모든 프로젝트에서 하차했다. 최근 배우 서예지가 안방극장 복귀를 선언했지만 곧바로 소송에 휘말렸고 배우 서예지는 파트너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구체적으로 익명의 브랜드 가칭의 이는 서예지를 광고 모델로 초청한다. 하지만 전 남자친구의 심리 조작 논란, 여배우의 정체가 밝혀지면서 해당 소비자는 보이콧 대상 브랜드의 이름을 올렸다. 서예지가 출연하는 광고 전체를 촬영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하지만 서예지의 소속사는 A 브랜드의 보상 제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서예지가 2021년 재개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므로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사용할 수 없고 배우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없다. 스캔들이 터졌을 때 예지가 언론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과 자신의 사건이 사업 운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공통의 목소리를 찾지 못해 양측의 법적 다툼으로 번졌다. 2021년 4월 서예지는 디스패치에서 전 연인인 배우 김정현의 심리를 질투해 조작해 무례한 행동을 했다는 사실을 폭로해 세간의 비난을 받았다. 그녀는 또한 학교 폭력을 저질러 교육 기록을 위조한 혐의를 받았지만 기관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음 달 방송 예정인 드라마 이브의 주연으로 안방극장 복귀를 알렸다. 김유정은 그동안 다양한 역할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역사적 작품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불행히도 최근 몇 년 동안 그녀의 프로젝트는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대본을 선택하는 방법을 모르는 배우들 사이에서도 순위가 매겨졌습니다. 최근작인 홍춘기는 연기와 설정 모두 뛰어났지만 대본은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나왔다는 평이다. 김유정은 2017년 학교 프로젝트를 수락한다. 초청을 받았을 당시 김유정은 진지하게 고민했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바람에 결국 거절하기로 했다. 그녀는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시험을 연기했습니다. 김유정이 배역을 거절했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학교가 한때 인기 어린 스타 시리즈의 발판이었던 큰 영화 브랜드였다는 사실을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말할 것도 없이 김유정은 특히 청순한 호흡 아이돌 김세정의 비주얼 부분에서 이 영화에 아주 잘 어울린다는 평이다. 이후 학교 2017이 방영됐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영화의 내용은 지루하고 두 남자 주인공은 가난하며 학교 2017은 강력한 학교 브랜드의 영광스러운 시대를 마감하는 이정표라고 합니다. 물론 김세정은 이 작품의 혜택을 별로 받지 못한다. 그녀의 이름은 계속 가라앉았고 아트 오브 데블 헌팅 앤드 누들 쿠킹 2020이 알려지기 시작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때 관객들은 김유정이 폭탄을 피해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김세정에 대해서는 데뷔돌이지만 연기력으로 높이 평가받고 있다.
2022년은 김세정이 히트작으로 인생을 바꾼 시간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A 비즈니스 브라퍼즈는 여전히 2022년 상반기 한국 텔레비전의 두 번째로 성공적인 상업 블록버스터로 간주됩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